그래서 다견가구 싸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될 것은 네, 안녕하세요. 놀러와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다견가구의 싸움. 저는 다견가구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편인데 왜냐하면 원래 전문가들은 보수적이고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잘 살 확률이 솔직히 더 높습니다. 아주 친하진 않더라도 그냥 게스트하우스의 손님들처럼 싸우지 않고 대면대면하게라도 살 확률이 더 높지만 항상 저는 걱정이 앞서고 제가 보는 아이들은 항상 요 진료실에서 아니면 세나게에서 싸우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꾸 말리게 돼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도 지금 다견가구 키우시면서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견가구를 꾸려보고 싶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견가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이 질투편 꼭 확인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다견가구 싸움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다견가구 싸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될 것은 보호자가 없을 때도 싸우는지예요. 많은 다견가구 싸움이 보호자가 없을 때는 싸우질 않습니다. 왜?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이 자원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내가 더 가질 거야 이러다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질투의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싸우지 않는 거죠. 이 질투를 더 좀 잘못 일으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강아지들끼리 싸우면 누굴 먼저 챙기죠?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약한 아이를 챙깁니다. 뭐 네가 오빠가 돼서 누나가 돼가지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약한 애를 막 챙기면서 거기다 같이 막 보여주면서 쟤 나쁜 애야 나쁜 애야 막 이래요. 절대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걔들 사이에 오빠 언니가 어딨어요. 얘네 나이 몰라요. 아니 뭐 나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조그만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얘네들이 되게 약한 존재라고 알아요. 하지만 같은 가족이 돼서 나중에 다 성장하고 나서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 보호자분들이 지는 애들을 챙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자 보세요. A랑 B가 있어요. 보호자 다 없이 A랑 B가 싸우면 A가 이깁니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는 어떤 규칙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A가 B보다 세다. 조금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보호자는 누굴 챙긴다고요? B를 챙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B의 위치가 보호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왜? 동맹을 형성해서. 우리가 이런 걸 얼라이언스 어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편이 생기니까 비슷해져요. 비슷해지면 싸웁니다. 항상 비슷해지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호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끼리 만든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워요. 그리고 A 입장에서는 사람 다 빼고 너랑 나랑만 하자. 그러면 내가 이기는 애는 보호자가 있었을 때 보호자가 이 약한 애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얘가 보호자 있을 때 이렇게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가 나요. 꼴배기 싫어요. 짜증나고 더 보호자한테 뭔가 해달라고 표현하다거나 내가 뺏긴 걸 찾기 위해서 더 질투심을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견가구의 싸움 중에 질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경우들도 상당히 많긴 해요. 뭐 음식, 아니면 어딘가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지만 가장 많은 경우인 질투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견가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 다견가구가 항상 보면 조선시대 결혼 같아요. 강아지들 첫째한테 고르라고 하지 않잖아요. 첫째한테 너가 같이 살 강아지 마음에 맞는 강아지를 고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얘네들도 호불호가 있고 성격이 있는데 너 마음에 드는 애를 골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뭐 연애를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냥 보호자가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니네 둘이 친하게 지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지내거나 아니면 대면대면 친하진 않아도 그냥 대면대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는 존재까지는 되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절대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연애하고 결혼해도 이혼을 하는데 보호자 마음에 드는 애를 데리고 와서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게 교육으로 트레이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모든 문헌과 저도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정말 안 맞는 애들은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가슴 아프게도 계속 분리시켜서 살거나 아니면 한 아이를 다른 좋은 곳에 보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선 다견가구를 처음에 꾸리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조합이 가장 많이 싸울까를 한번 봐야 돼요. 논문상으로는
연구 결과로는 사람과 좀 달라요. 우리는 친구들이 누가 많죠? 이성 친구보다 동성 친구가 많아요. 동성 친구한테 조금 더 고민도 많이 털어놓고 더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는 또 개의 세계에서는 동성끼리 싸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 보호자분들이 실수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암컷은 암컷끼리 친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컷은 수컷끼리 친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첫째와 항상 동성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사단이 나요.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조합은 암컷과 암컷입니다. 그 다음이 수컷과 수컷. 이 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서 암컷과 수컷이 싸운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암컷과 수컷은 잘 지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싸울 때 트레이닝을 했을 때 좋아질 확률도 암컷 수컷 조합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수컷 수컷, 그 다음이 암컷 암컷이 좋아질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개들 사회에서는 이렇게 동등한 위치는 없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되게 사람적인 입장에서 계속 얘네들한테 너네는 동등해야 돼, 똑같아야 돼, 누가 누굴 이기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보호자분들이 얘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깨버리는 거예요. 자꾸 약한 애를 챙기면서 원래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안정적인 구조, 이러면 잘 안 싸운다니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들 사이에서 아주 공평하고 동등한 위치 관계는 없다. 오히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만 서로 싸우지 않는다. 비슷한 애들끼리 싸운다. 또 비슷한 아이들끼리 싸운다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가 비슷할수록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거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Sibling Rivalry라고 있어요. 동배 새끼들끼리 엄청 싸운다는 거죠. 최악의 조합이 동배의 동성이에요. 진짜 많이 싸워요. 친할 것 같죠? 같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외동 아니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렸을 때 누구랑 가장 많이 싸웠는지 보세요. 형제 자매죠. 저도 누나랑 가장 많이 싸웠어요. 친구보단 누나랑 더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같이 태어났다고 더 친한 게 아니라 더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더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견가구의 싸움은 언제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보호자에 대한 자원에 대한 질투, 그리고 음식에 대한 소유 공격성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막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트레이너한테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관리를 하면 돼요. 음식은 따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분했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흥분하면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물과 그냥 싸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언제 흥분하는지 한번 볼게요. 놀이할 때. 그래서 놀이하다가 흥분도가 조금 올라가서 처음에 좀 노는 걸로 시작하다가 싸우는 경우들이 있고요. 누군가 반길 때. 누군가 반길 때도 너무 좋아서 흥분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내가 먼저 이쁨 받고 싶고 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옆에 라이벌이 있으면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견가구다. 그러면 아까 흥분했을 때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보호자가 들어올 때 일어나요. 보호자가 들어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막 빨리 반기고 싶잖아요. 그럴 때 서로 흥분해 있다가 옆에 보이는 애 공격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근데 요즘 아파트에 뭐가 많죠? 야, 이거 진짜 꿀팁인데 중문이 많죠. 이 중문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데 마법같이 만약에 보호자가 들어올 때 싸우는 아이들이라면 중문만 열어보세요. 싸움이 확 줄어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애물로 인한 짜증, 영어로 barrier frustration이라고 해요. 많은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감정 중에 하나인데 만나러 가고 싶은데 뭐가 막고 있으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 짜증을 주체하지 못하면 이게 공격성으로 변해요. 그럼 보세요. 띡띡띡띡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띡띡띡띡 소리가 날 때부터 강아지들은 좋아서 막 뛰쳐나갈 거예요. 보호자가 온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막고 있어요? 중문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짜증이 빵 하고 폭발해요. 근데 짜증났는데 누가 있어요 옆에? 다른 강아지가 있어요. 얘 내가 이기는 애인데? 얘가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아, 나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리다이렉티드 어그레션이라고 하거든요. 내 짜증이 얘한테 전이가 돼요. 그러면서 얘를 막 공격해요. 그런데 만약에 중문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띡띡 소리가 나는 동시에 뛰어갔는데 바로 보호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짜증은 사라져요. 짜증이 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싸움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견가구에서 보호자가 집에 들어올 때 싸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집에 중문이 있다, 그러면 그 중문을 열고 만나보세요. 100%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스무스하게 싸움이 안 일어나게 아이들을 반길 수 있을 겁니다. 잘 지내다가 한 달 정도 엄청 싸우고 뭘까요? 발정과 연관되어 있는 싸움.